개구비 교차편집 엽상 직구발을 좋아하는 남자, 휴지도 좋아하는 남자, 벌칙을 좋아하는 남자, 롤을 하는 게 너무 좋아 학교에 가는 스쿨버스를 일부러 놓치고 집에서 롤만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골드에서 다이아, 다이아에서 챌린저까지 갔고 북미 랭크 4등을 찍었습니다. 2000년생 어린 나이에 롤은 물론 잘생긴 외모로 방송계까지 휩쓸어버린 더듬이가 매력적인 남자 베크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첫째, 하이페이커. 지금의 베크는 르블랑, 아칼리, 카시오페아를 주로 플레이하며 시그니처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신드라, 키아나, 에코 등의 챔피언도 다루며 그는 대부분 미드라이너로 플레이를 합니다. 다만 사실 그는 롤을 처음 시작해 랭크게임을 할 때 탑라인을 주로 플레이하였으며 특히 탑 자크 장인으로 첫 배치 이후 한 달 만에 다이아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베크는 롤의 황제라 불리는 페이커의 플레이에 매료되었고 페이커의 시그니처 챔피언 르블랑을 보고 그와 같이 르블랑으로 미드라인을 연습하기 시작. 어느새 그도 르블랑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르블랑에 시청자들은 하이페이커 라며 품을 쏘고 페이커의 자신을 빗대는 것이 기분 좋은 듯 시청자들에게 웃으며 하이 라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3월 자신의 우상과 드디어 조우하게 되는데 심지어 베크의 챔피언은 르블랑, 페이커는 아칼리였습니다. 베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게임에 임했고 게임이 중후반으로 넘어갈 무렵 베크는 극한의 집중력과 피지컬 로 자신이 보고 배웠던 롤의 황제 페이커를 솔킬해버립니다. 그의 숨겨지지 않는 뿌듯한 표정과 더불어 페이커를 솔킬해냈다는 기쁨에 귀환 후 템을 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약 2년 후 롤클로 성장해버린 베크는 페이커와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미드에서 베크는 레넥토, 페이커는 신챔프 비에고를 플레이하였는데 베크는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며 기선 제압에 성공. 베크는 행복한 미소를 보였지만 롤의 황제께서 다소 화가 나셨답니다. 아, 짱난다. 부드러웁니다. 하지만 성장 차이에 상성 차이까지 더해 페이커는 정글까지 도왔지만 2대1 구도에서 또 한번 솔킬을 따이며 탄식을 자아냅니다. 아, 세상에나. 그렇다면 롤의 왕제 페이커를 솔킬 딴, 베크를 솔킬 딴 게리용은? 오니? 둘째, 피지컬 제왕. 롤에서 극도의 피지컬이 필요해 빠른 손을 요하는 르블랑, 아칼리와 같은 활챔들을 사용하며 협곡을 누비고 롤의 제왕 페이커마저 솔킬을 따며 극한의 피지컬을 보여주던 베크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의 반응 속도를 보이며 화려한 피지컬을 선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도 남자였던 걸까요? 베크는 영혼에 올린 듯 신입 DJ 도도이님의 아프리카 방송에 입장하여 그녀에게 별풍선을 쏘고 그녀는 담례로 섹시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댄스에 베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스무트하게 지켜보는데 엉크가 떠버립니다. 하지만 페이커조차 솔킬을 내버리는 이 남자는 이 찰나의 순간조차 누구보다 뛰어난 피지컬을 선보이며 인터넷창을 내려버리고 은폐하는데 성공합니다. 협곡에서도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던 베크는 현실에서마저 어머니의 날카로운 갱각을 피해버리며 피지컬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셋째, 4분의 1. 여러분들은 1년 중 어느 날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설날, 추석, 아니면 크리스마스? 1년 중엔 다양한 이유로 각종 공휴일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을 위한 기념일,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에는 가족, 친구들 또는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생일 선물까지 받는 풍습이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윤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윤일이란 2월 29일을 뜻하는데 2월 29일은 4년에 딱 하루만 존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65.24221인데 이를 맞추기 위해 4년마다 2월에 29일을 넣어 연 평균 일수를 365.25일로 만들어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였답니다. 때문에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이 오기 위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저주 아닌 저주에 걸려버리는데 페이커의 스킬샷도 쇼메이커의 스킬샷도 피해간 베크지만 2월 29일에 탄생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TMI로 베크와 생일이 같은 사람으로는 전설의 발차기 시라소니와 290만 유튜버 사나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스페인 축구의 신성으로 불리며 이강인의 옛 동료였던 페란 토레스가 있습니다. 뚝딱 넷째, 대리? 왕년에 롤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는데 김해에 사는 청년, 롤도사 고선생님도 검은 유혹을 뿌리치진 못했고 과거 롤 랭크 게임 대리를 했던 정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미 4등 출신 미드라이너 베크는 어느 날 대리 받은 거
인정합니다.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란 썸네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사건인 즉슨 태크가 콘텐츠로 기획한 언랭에서 챌린저 찍기를 하기 위해 언랭 계정을 랭크 게임이 가능한 30레까지 찍어야 되는데 27레까지 찍은 후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갈 때 태크의 친구가 일반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 27렙부터 30렙까지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7렙 전 태크가 사용하던 스펠과 27렙 이후 친구가 사용하던 스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몇몇 시청자에게 대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태크는 친구가 대신 일반 게임을 플레이한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사죄의 인사와 함께 계정을 바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한켠에선 대리는 대리다 반성해라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계정을 대신 플레이한 것이 잘못된 행위는 맞으나 랭크 게임도 아니고 30렙도 안 된 계정의 일반 게임을 몇 판 대신 플레이해줬다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옹호하는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돌판에서 랭크 대리, 헬퍼, 어뷰징 등 흑질 행위를 하고 발뺌을 했던 유명인들도 많았기에 사소한 일이지만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백회의 모습에 오히려 팬들은 그를 더 응원했습니다. 뚝딱 다섯째, 멋진 남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외모를 소유한 꽃미남? 조각 같은 몸매를 소유한 몸짱? 그것도 아니면 뭐 생긴 년이 담배 피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년 이런 상남자? 잘생긴 외모나 탄탄한 몸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취향과 이상향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호불호 없이 모두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롤밖에 모르는 바보 베크입니다. 물론 그의 외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크가 정말 빛나는 부분은 따로 있었으니 거듭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약 2년 동안 롤이랑 게임을 주 콘텐츠로 장시간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롤은 질병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평소에 온화한 사람마저 극대노를 하게 만들고 온라인 내 키보드 워리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만? 테크는 방송을 하며 수많은 짜증나는 상황, 화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독특한 억양과 목소리, 그리고 개성 있는 외모에 시청자들도 다소 호불호를 갖고 한측에선 이유 없는 비난도 하였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욕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지나가는 모습에 바른 인성의 멋진 남자라며 입덕을 하게 되었고 팬층이 두터워졌습니다. 뚝딱 방구석 히키코모리일 줄 알았던 그는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오며 아프리카 네임드인 김민규, 보라데, 김호쯤에, 꿀탱탱, 김기훈 등 남자 BJ들은 물론 토마토 나무늘봉순과는 백봉제라는 크루를 결성하여 찰떡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인사만 한다는 우결마저 여우비와 진행해 핵 인싸의 길을 걸으며 동료인 줄만 알았던 우리 방구석 친구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엄만? 앞으로도 롤뿐만 아니라 방구석을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더욱더 우리 방구석 친구들을 기만해주길 기원하며 오늘은 얼굴 믿고 방송을 대충하는 남자 백회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다섯 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